안녕하세요. PM 사업을 하고 있는 효라입니다. 3월은 액티바이즈 행사가 있는 달이죠. 5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행사가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드시고 계신 분들은 다음 행사 때까지 먹을 양을 준비해 둘 정도로 PM에서는 베스트 비타민이에요. 이 액티바이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에너지, 활력이죠. 우리 인체에 에너지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기관들이 느려지거나 잘안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은 우리 건강에 필수 비타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액티바이즈에는 받으시면은 이 성분들을 한번 보세요.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시면 뭐 과라나 추출물, 비트뿌리 분말, 생강, 광황, 녹차 추출물 이런 자연 유래적인 그런 식물 영양소들이 더해져서 이 B군의 기능을 더잘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비타민이 액티바이즈예요. 비타민 B군의 주 기능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오면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활력적인 아침을 시작할 때,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운동 전에, 운동 중에도 좋으시고요. 또 나른한 오후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섭취를 하셔도 너무나 좋으시고, 또 어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집중력을 확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럴 때 섭취를 하셔도 너무나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비타민 B군의 다른 기능이라고 하면은 호모시스테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혈관 속의 침입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단백질 대사 과정에 생겨나는 노폐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혈관 속에 이런 호모시스테인이 어쨌든 이물질이잖아요. 그런 이물질이 있을 때, 없을 때. 어떨 때가 더 혈액이 잘 통과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유지해 주는 것도 비타민 B군의 기능이기 때문에 혈액,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혈액 생성하는 데도 B군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영양소들이 내, 그죠.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B군이 또 하나 있죠.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도 많이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정말 B군이 다양하게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사실 8가지잖아요. 하나하나가 뭐 비타민 B1, B2, B3 각각의 기능이 다 있지만 서로 또 상호 협동적으로 서로서로 도와서 그 기능을 더 탄탄하고 더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그룹의 형태로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시는데 이 액티바이즈는 8가지 모두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또이 B군 8가지 외에 여러 가지 자연 유래적인 그런 식물 영양소들을 포함해서 B군의 기능은 더 좋게 만들고 또 맛까지 좋게 만든 액티바이즈예요. 그럼 제가 한번 타볼게요. 컵이랑 이제 액티바이즈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액티바이즈는 처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실린제를 따면 안에 스푼이 들어있어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전 초반에는 그냥 먹는 편이거든요. 보통 한번탈때 저는 두 스푼에서 세 스푼 정도를 타는데 보통 이 스푼으로 하면 한두 스푼 반 정도가 돼요. 그래서 물은 보통 100에서 150 정도만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이 한100 정도가 돼요. 그렇게 보시면 색깔 보이세요? 빨갛게 너무 예쁘죠? 빨갛게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시죠? 맛도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정말 처음 딱 마시면 아 되게 상큼하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원래 PM을 만나기 전에는 커피 중독자였어요. 하루에 4잔에서 5잔 정도 믹스를 마시고 또 아메리카노도 한잔 따로 마실 정도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근데 PM을 마시고 나서 일부러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커피 생각이 어느 날부터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꼭 필요한 날이 아니면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만나기 이렇게 마시기보다는 환경상 그죠? 미팅을 하다 보면 그래서 마시는 거지 커피가
가끔 마시고 싶을 때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커피가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는 40대, 50대 이웃이라면 그죠. 커피보다는 비타민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 영양소이기도 하거든요. 이왕이면 좀 믿을 만한 글로벌 기업의 좋은 원료로 좋은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세요. 색깔 한번 보세요. 시간이 지나도 더 지금 화면에 그 느낌이 다안 사는데 굉장히 빨갛게 투명하게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3월에 행사까지 더해져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죠. 이 액티바이즈 하나 가격이 단품 가격이 41,360원이에요. 그래서 5개 가격이면은 26,800원이거든요. 거기다가 6개를 주는 행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34,400원, 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뭐 온라인 플랫폼 많죠. 뭐 쿠땡이라든지 뭐 그죠. 지땡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전화 많이 오시거든요. 이게 진짜 가짜 어떻게 구분해요? 뭐 정품이에요? 아니요. 제가 모르죠. 그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품인지 걱정하면서 드시기보다는 본사에 이럴 때 이런 행사 때 정품을 본사에서 오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그죠? 훨씬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게 섭취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일부터 21일 내일 11시부터 말일까지니까 가끔 품절이 되기도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건강에 내가 좀 특이한 상황, 특이 사항이 좀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후에 섭취 방법을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비자로 뭐 건강 강의를 듣고 싶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나 또 저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사업의 툴을 배우고 또그 성장하는 길을 함께 가시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이글스 효라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